그 집이고 팔릴지도 모른다는? The house may be sold soon. 오케이. 자, 포커스 33.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는 이 포커스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는 제목의 문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 때문이다? 오케이.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는 이 문법 제목이 왜 존재할까요? 자, 힌트. 수동태는 뭐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된다? 그렇죠.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있을 때, 헐. 민준이 코로나 걸렸다네. 뭐? 그렇네요. 자, 사형식 문장은 모든 동사가 사형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형식 할 수 있는 동사는 따로 이름을 붙여놨죠. 뭐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수여동사죠. 수여동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사형식의 동사라는 말 말고는 없나요? 예, 우리말 의미 수여동사의 특징, 예, 우리말 해석할 때의 특징. 에게 비를 무엇 무엇을 비를 뭐뭐 해주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걸고 수여동사라 하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에게 비를 뭐뭐 해주다 한글로 이게 된다고 해서 한글로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해서 다 수여동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 해주다 막 가르쳐주다 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노래 불러주다 가져다 주다 이런 것들 수요동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수요동사 give를 가지고 그러면 일단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 해석해 보니까 A에게 B를 준다 이렇게 해석된다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매정식이라 부르고 사형식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give를 보고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동태라는 건 능동태 매정식부터 가능하다. 그렇죠. 능동태 삼형식부터 수동태의 전환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수동태라는 문장 자체가 능동태의 무슨어가 주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는 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가 되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게 수동태라면 그렇다면 애초에 목적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1형식은 누가 다 빼고 수식어밖에 없고 2형식은 여기에 보호라고 불리는 게 있는 거지 목적어라고 불리는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3형식부터 드디어 목적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형식부터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수동태로 변환할 때 A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B가 주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몇 개가 가능하다? 두 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두 개가 되는데 근데 의미가 이상 해석해보니까 시컷 만들어놨는데
해석해보니까 좀 이상해. 의미가 어색하면 둘 중에 한 목적어는 주어로 써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형식은 수동태 문장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의미가 자연스러운 것만 수동태로 표현하고 의미가 어색하면 표현하지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의미가 어색하다는 것도 지금 바로 설명할게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자, 우리가 중1 때 사형식을 3형식으로 변환할 때 전치사 to 쓰는 경우, for 쓰는 경우, of 쓰는 경우를 열심히 익혔죠. 그게 수동태 문법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지식을 어떤 동사가 to를 쓰는지, 어떤 동사가 for를 쓰는지, 어떤 동사가 of를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뭔가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1학년 때 지식이 2학년 때 수동태에서 필요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아주 간단한 문장 I gave her a gift.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뭐를 쓰는지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뭐 해석도 쓰면서 설명할게요. 끊어읽기 순서대로 해석 쓰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의 능동태 문장이죠. 자, 예를 가지고 그녀가 다음에 한글로 뭐 쓸 것 같아? 그렇죠. 그녀가 자, 이런 문장을 이제 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녀가 받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뭐. 자 그녀가 받았다 she took를 써도 되겠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이 뭐야? 수동태로 표현하란 말입니다. she took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수동태입니까? 오 꼭 끝에 가서 틀리죠. She was given. 자,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여기에 did 들어있죠. 내가 줬던 행동이 과거죠. 그럼 그녀가 받은 것도 언제 일이라 해야 돼? 그래서 그녀가 받았었다라는 표현이 she was given. 그 다음에 뭐 쓰면 될 것 같아? 그렇죠. A gift by me. 그렇죠. She was given a gift by m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로 수동태 의미를 쓰겠어요. 그러면 누가 뭐 했다? 이게 첫 번째 버전 수동태야. 수동태 She was given 해서 그녀가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고 두 번째 버전은 뭐라고 쓰면 될까? 한글로. 자 지금은 이거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만든 수동태죠. 그러면 이번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쓸 차례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하네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바로 요 표현에서 중1 때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요 부분을 표현할 때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볼까요?
선물이 주어졌었다. 오, 그렇지. 어, 기프트. 아, 선물이 주어진 건 갑자기 현재로 바뀌는 거구나. Gift was given.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 바로 to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A gift was given. 그녀가 받았습니다. She was given. 자,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 A gift was given. 자, 근데 그녀에게 할 때 이때 전치사 to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for를 써도 안 되고 of를 써도 안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4형식, 3형식 전환이란 중2 때 지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4형식의 수동태는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랬어. 의미가 어색하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어. 자, 그러면 그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I bought her a gift. 우리말 뜻을 쓰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주어라는 버전은 she was 까지 쓰고 더 할 건데 She was bought까지의 해석을 한번 써볼까요? 그녀가 She was bought. 그녀가 구입됐다. 그래서 얘는 쓰지 않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설명 쓰면 전달됨으로 됐습니까? She was bought 하는 순간 그녀가 팔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다니냐? 그래서 이 버전 수동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우리말 뜻을 써볼까? 그렇죠. 그녀에게? 오케이. Okay. 됐습니까? 자, 지금 이 녀석이 by 동사죠. 그러니까 전체가 뭘 써야 된다? 뭐라 써야 되고 선물이 구입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구입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설명들이 한글로 써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던 게 나오죠. 4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몇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도 몇 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두 개의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약간의 사과 주스를 줬다. 나는 받았다. 약간의 사과 주스를 나의 엄마에 의해. 약간의 사과 주스가 주어졌다. 나에게 나의 엄마에 의해. 이런 버전이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줬습니다.
엄마가 좋습니다. 엄마가 좋습니다. Mom gave whom what? 엄마가 나에게 약간의 사과 주스를 주셨다. 나는 받았습니다. Okay, 무엇을 누구에 의하여? Okay, 나는 엄마에 의해 약간의 사과 주스를 받았습니다. I was given some apple juice by mom. 약간의 사과 주스가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나의 엄마에 의해. Okay, 나의 엄마에 의해 나에게 약간의 사과 주스가 주어졌습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내가 받았다. I was given. 약간의 사과 주스가 주어졌다. Some apple juice was given. 근데 여기에선 나에게 할 때 to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중1 때 봤던 거랑 똑같이 생긴 게 보입니다. 뭐 give A, B, give B to A, teach A, B, teach B to A, tell A, B, tell B to A, send A, B, send B to A. Okay, 그래서 the camera was given to her by me.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Okay, 카메라가 주어졌다. 그녀에게 나에 의해. 카메라 준 사람이 누구란 말이야? 내가 줬단 말이죠. 저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줬답니다. 뭐 카메라가 누구에게 주어졌답니까? 카메라가 주어졌다. 그녀에게 나에 의해 주어졌으니까 준 사람은 나고 받은 사람은 그녀겠지. 주어진 물건은 그 카메라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for를 쓰는 애들. make AB, make B for A, buy AB, buy B for A, get AB 하면 뭐였더라? 뜻이? 아, 그럼 get A to do는? 저러고 있습니다. get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온다. 1형식에도 get 있고. Get to the station. 1형식. 역에 도착하다. Get a good grade. 3형식. 아, 또 얘기해야 돼요? 어? 문장의 형식. Get A, B. A에게 B를 갖다 주다. Get이 Get A, B의 구조로서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는 뜻일 때는 수요동사라고요. 근데 B를 갖다 준다. Get B. A에게 for A. Cook A, B. Cook B for A. 쓴다. 그래서 a bicycle was bought. 자전거가 뭐 되어졌다? 구입되어졌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 오케이. 그래서 자전거 구입한 사람 누구야? 오케이. 받은 사람은? 구입된 물건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for를 쓰고 있죠. 아까는 to를 썼고요. 그 다음 of 쓰는 거. ask, inquire, 또 뭐? require. inquire의 뜻은 뭐였더라? 또 새롭죠? require는 ask, 물어보다, 요청하다란 두 가지 뜻이 있죠. 물어보다란 뜻일 땐 inquire하고 같은 뜻이고, 요청하다, 요구하다란 뜻일 땐 require하고 같은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of를 쓰죠. 그래서 a question was asked. 질문이, 질문 되어졌다, 물어졌다. 누구에게? of her에게. 누구에 의해서? By them. 물어본 사람 누구야? 그들이죠. 뭘 소리합니까? 질문 받은 사람은? Of her. 그녀. 질문 되어진 건 한 가지 question. 그래서 카메라가 주어졌습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능동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동태가 있으면 또 다른 수동태도 해볼 거야, 세 문장. 됐습니까? 카메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나에 의해 산 사람, 아, 준 사람 누구? 오케이, 카메라가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에 의하여. The camera was given to her by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전거가 구입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아빠에 의해. 오케이, 나의 아빠에 의해 나를 위한 자전거가 구입되어졌습니다. 오케이, 한 가지 질문이 질문되어졌습니다. 그녀에게, 그들에 의해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질문되어졌습니다. 퀘스천이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하기로 했는 거 해봅시다. 그쵸? 오케이, 먼저 능동태 전환부터 해볼까요? 퀘스천은 도대체 뭐야? 신기하다. 자, 그럼 능동태 봐보겠습니다. The camera was given to her by me. 예, 능동태 버전은? 아이 게이브 허 더 카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She was given. 그녀가 뭐 했다? 이 버전 돼, 안 돼? 되겠죠. 그러면 이 버전의 두 번째. 자, 이 녀석은 The camera was given to her by m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녀석이 어차피 간접 목적어였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 버전도 가능하다. 왜? 의미가 어색하지 않다. She was given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녀가 받았다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 완성시켜 주세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She was given what? The camera. By me. 요 버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문장이 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능동태 버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시제 줬어?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초딩 때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러면 뭐예요? 하다시 did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준 행동 했으니까 카메라가 주어진 것, 카메라 was given, 과거에 주어졌다. She was given, 그녀가 과거에 받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A bicycle was bought for me by my father의 능동태 버전은? My father bought me a bicyc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 was bought. 어때요?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여기서 뭐라 그러고 있어? 내가 팔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직접 목적어, 물건만이 수동태 주어로서 사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얘가 구입됐다는 표, 이 부분의 의미가 was bought의 의미가 구입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건만 구입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구입됐다라는 인신매매범이 등장할 만한 이상한 수동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형식이지만 수동태 버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건 버전밖에 없어요. 물건이 구입됐습니다. A bicycle was bought. 이 버전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자, 먼저 능동태 버전.
퀘스천 이렇게 해서 진행해도 되잖아. They ask the question. Wait a minute. They ask the question of her. 3형식으로 표현해도 되잖아. 자, 이게 4형식으로서 능동태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쓰고 나서 의미가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살펴볼 것 같아.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얘는. 왜냐, 이 부분에 우리말 의미가 뭐냐? 그녀가 질문 받았다. 그러니까 얘는 능동태의 간접 목적어, 사람이 주어로 사용해도, 왜냐하면 질문 받았다, 요청 받았다, 요구 받았다, 라는 뜻이니까. 누군가가 요구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물어본 것을 질문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She was asked. 완성시켜 주세요. What에 대한 대답을 잘해줘. She was asked a question. 그래서 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녀가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질문되어졌습니다. 그녀에게 그들에 의해. 오케이. 이 녀석들이 세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 써있죠? 이쪽 편에. 이쪽 편에 뭐 써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에 쓸래니까 여기 문제를 넣을 공간이 없어져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인데 여기로 빼라는 거예요. 여기도 설명해야 되겠죠?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써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어려운 거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만들어진다.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사람이 글씨처럼 쓰여진다. 사람이 어떻게 글씨를 쓰는 행위를 당합니까? 사람이 팔린다. 사람이 구입되어진다. 사람이 팔린다. 사람이 뭐 되어진다 돼버려 이거. 쿡든데? 사람이 조리된다. 사람이 요리된다. 그래서 얘들 가지고 사람을 주어로, 자, 여기에 직접 목적으로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란 말의 다른 말은 간접 목적어로는 뭐? 수동태를 만들지 못하는 동사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직접 목적어로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라고 썼지만, 이거에 똑같은 설명은 간접 목적어로는 수동태를 만들지 못하는 동사라는 말하고 똑같고요. 방금 다 증명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고요. 사람이 글씨처럼 쓰여지고요. 사람이 막 사고 팔고 되고요. 사람이 막 거래되고요. 사람이 요리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매우 의미가 어색하니까 안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예로서 나와 있습니다. 주디가 만들어줬네요. 누구한테 만들어줬어요? 무엇을 만들어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디가 우리에게 피자 만들어줬습니다. 오케이. 그럼 피자는 만들어질 수 있나요? 네. 오케이. 주디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 과정에서? 아니죠. 그래서 피자가 과거 시제 만들었다. 우리들을 위해서 받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행위를 한 사람이 주디죠. 됐습니까? 피자는 주디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뭐래? 불엔이제. 어? 예, 만든 사람 누구야?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피자 받은 사람이 누구야? 주어 만들어진 물건은 뭐예요? 피자는 만들어질 수 있나요? 오케이,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나요? 오케이, 우리가 만들어졌었다. We were made 까지 해보고 아예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부분에 설명한 건 의미가 어색해서 두 가지 버전의 수동태가 존재할 수 없는 사형식 동사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다 됐고요. 수동태로 바꿔라. 모르는 단어는 오케이, 스케어리하고 같은 말이 스케어링인지 스케어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됐습니까? 뭐 같은 말, 반대말인 것도 수업하면서 바로 알겠죠. 우리는 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 나의 형이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었다. 이거 각각 시제 체크 다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할 게 뭐가 있냐 하면요, 요거 두 개는 능동태도 만들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동태 가능하면 그 수동태 버전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불가능, 의미가 어색해서 안 되면 어차피 만들 수 없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형식 했죠? 사형식도, 삼형식도 목적어 있었고요. 사형식도 목적어 있었고요. 그리고 오형식도 목적어가 있죠. 그 목적어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면 이거라 불렀고요. 형용사면 이거라 불렀고요. 동사인데 to도가 오느냐, do가 오느냐, do도 올 수 있고 하는 중인의 doing이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5-3의 ABC로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오형식도 무순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동태 만들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5형식 문장의 수동태 해놓고 1이 있네요. 포커스 34는 5형식 문장의 수동태 1이고요. 그럼 포커스 34는 5형식 문장의 수동태 2겠죠. 자, 35.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다루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까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투부정사인 경우에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데 어디까지 알아보겠다? 여기까지 포커스 34에서 다루겠고, 그 다음에 5-3의 B하고 C는 어디에서 다루겠다? 포커스 35에서 다루겠단 말이에요. 지각동사 능동태의 수동태, 사역동사. 사역동사 수동태랑, 그 다음에 지각동사 수동태는 35에서 다루겠대요. 됐습니까? 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5-1이고 대표 구조는 콜 A, B, 소 A is B.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어?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5-2라고 불렀고요. 대표 구조는 make A 어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자인, 투부정사인 경우를 뭐라고 불렀어? 5-3이라고 불렀어? 대표 구조는 want A to do, tell A to do.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어 이거 뭐 똑같아요.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때 목적격 보어는 원래 형태 그대로 주격 보어가 된다. 뭔 소리래 이게. 원래 형태 그대로 끊어읽기 순서대로 했을 때 수동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능동태의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쓰고 그 다음에 행위자를 뒤에다가 by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Okay, we called her Aunt Jenny. 누가 뭐 했답니까? 우리가 불렀대죠. 그렇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녀를 불렀죠. 뭐라고 불렀답니까? 제니 이모라고 불렀대요. 우리는 그녀를 제니 이모 고모 숙모라고 불렀다. So 뭐라고요? She was Aunt Jenny. 됐습니까? 이거 왜 해봐요? 얘가 5형식임을 증명할 때마다 5형식이 맞다라는 거 구조가 여기에 A하고 B 있으니까 마치 4형식처럼 보입니다. 근데 4형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So she is Aunt Jenny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그녀에게 Aunt Jenny를 뭐뭐 해줬다 소개시켜줬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A를 B라고 그녀를 Aunt Jenny라고 부른다니까 그러므로 그녀는 Aunt Jenny라고 4형식을 넘어서 5-1이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다. 우리가 불렀던 게 언제야? 그래서 she was called. 그녀가 불렸다. 자, 그래서 여기 수동태 이렇게 만들라 했잖아. 그렇죠? She was called. 하고 목적격 보호고 그게 여기 오면 된단 말이야. Aunt Jenny by us.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불렀습니다. 누구를? What? 뭐라고? 오케이, 우리는 그녀를 Aunt Jenny라고 불렀다. 그녀가 불렸습니다. 뭐라고? 오케이, 누구에 의해? 그녀는 우리들에 의해서 제니 뭐라고 불렸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5-1일 때 수동태 만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sked you to explain this. 오케이, 뭐가 보여요 지금? 1, 2, 3, 4, 5 하고 싶네 이거. 뭐? 1이라고 그랬나 우리가? Okay. They asked you to explain this. 이거 0단계 하면 뭐야? 그렇죠. 그들이 요청했다. Whom? 누구에게? What? 무엇을? 이것을 설명하라는 것을. 그들은 요청했다. 너에게 이것을 좀 설명해달라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네가 요청 받았었다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were 나오겠죠. 요청 받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수동태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번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요청 받았다. You were asked 하고 목적격 보고 그대로 오면 된다고. 요거 그대로 여기 to explain this 해놓고 by 행위자 by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들은 너에게 이것을 요청해달라고 이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너에게 이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They asked you to explain this. 너는 요청 받았다? What? 무엇을? 해달라는 것을, 이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 오케이. 너는 그들에 의해서 이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았다? You were asked to explain this by them.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가 하나 빠져있어, 예문으로서. 5-2가 빠져있죠. 5-2도 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보지 뭐. 그렇죠. 우린 금방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거 볼까요? I kept the water cold. 뭔 소리야? 나는 그 물을 향해 유지시켰다. So water. 이게 되죠? 방금 뭐 한 거야? I kept the water cold가 5형식 문장이라는 거 증명했고, 그 다음에 얘가 비동사 붙여서 어떤 시, 어떤이 어떻다 했으니까 얘가 어차피 어떤 시였던 얘기고, 그래서 5-2주 됐습니까? 그럼 얘도 수동태 만들어 보자. I kept the water cold. 아, 이거는 안 써도 돼요? 'The water was kept' 까지 뜻은 그 물이 유지되어졌다. 그 다음은 'The water was kept cold' 'The water was kept cold' 그 물이 차가운 상태로 유지되어졌, 지켜졌다.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So the water was cold. 일단 by me는 없어져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 방금은 지금 여기에 5-1도 하고 5-2도 하고 5-3에 A도 하겠다 그랬는데 5-2가 없어서 make A 어떤, 여기서는 keep A 어떤 썼고요. 됐습니까? 이건 요렇게 수동태가 된다. 그래서 수동태 이렇게 쭉 쓰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오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는 원래의 형태 그대로 온다. 그 다음에 by 플러스 A자.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추가 설명은 없고요. 오케이. 다음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여기 뭐가 보여요? 왜 앞에 건 안 읽음 시키야? 초등학교 뭐 5학년도 안 돼? 페트롤 스테이션. 어, 파닉스가 자신이 없어서 환장할 노릇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것 같이 생겼죠. To stop surfing. Stop이 누구가 있냐 뭐 이런 얘기. Stop인데 왜 to냐. 비의 1, 2, 3, 4는 뭐해오라고 할 것 같아, 추가? 능동태로 한번 전환해 보시고요. 능동태 전환한 것들은 1, 2, 3, 4, 5를 할 수 있으니까 5-1인지, 5-2인지, 5-3의 A인지 구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시제 알 거고요. 그는 의사에게서 운동화라는 충고를 들었다. 시제 아시고 뭐 듣다 이런 동사, 듣다 이런 동사 여기 안 씁니다. 이 표현하는데 듣다라는 동사가 왜 필요합니까? 충고 받았다, 충고하다를 충고 받다로 바꿨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능동태 하시고 5-몇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예고했다시피 포커스 35 여전히 5형식 문장의 수동태인데 2로 바뀌었고요.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니까 지금 뭔 얘기하겠다. 5 다시 3회 B 하고 C 얘기하겠죠. 여기다가 뭐라고 좀 더 쓸래? 그렇죠. 사역 동사죠. 오케이. 그래서 사역 동사 누가 있었더라? 예. 되도록은. make have that. 준사역 동사 help.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일 때 얘기다? 능동태일 때에 대한 얘기야, 지금은. 능동태. 그 다음에 5-3의 C에다가는 한글로 뭐라고 쓸까? 지각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지각동사 종류가 워낙 많아서. 됐습니까? touch, 이런 거 지각동사죠? touch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지각동사가 되냐? 어, touch의 뜻이 뭔데? 만지는 거지. 어? 만지는 게 촉각이야? 어? 터치가 촉각이야? 필이 촉각이지, 이놈 새끼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터치는 만지는 거지. 내 정보가 머리 쪽으로 와야지, 뇌로 와야지, 그래야지 지각동사다. 어? 외부 환경 변화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터치는 만지다기 때문에 이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feel 되는 게 feel이 지각동사지 터치는 지각동사 아니다. 그리고 감각동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도 상관없어요. 감각동사는 이형식 할 때 얘기했던 거야. 감각동사 뒤에 어찌시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시 써야 되는 거 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근데 5-3의 B하고 5-3의 C는 똑같지 않습니다. 얘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make를 가지고 구조를 설명하면 make, a, do 밖에 안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 c, a, do 또는 doing 이고 얘는 뭐뭐하 a가 뭐뭐하 는 것을 보다 라고 해석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c, a, doing은? 하고 있는 중인 A를 보다고 여기에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 그래서 어떤 시다 현재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 이런 얘기 했었어. 자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요 경우일 때 수동태로 바뀌면 여기에 두였던 녀석이 다시 투두가 되는 거고요. 이 구조일 때 두였던 녀석이 수동태로 바뀌면 투두가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그대로 두잉의 형태로 오면 됩니다. 자 저기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5-3의 B니 5-3의 C니 라는 것들은 사역 동사 지각 동사야.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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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사역 형용사란 말은 없어. 사역 어떤 시란 말은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가르칠 예정도 없어요. 지각 동사지 지각 형용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지각 동사는 있지만 지각 형용사는 없다. 사역 동사는 있지만 사역 형용사는 없다. 이 말을 왜 하느냐.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 뭐라고? 됐습니까? 자 여기 설명문은 이렇게 해서 뭐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인 경우에 해당되는 뭐는 5-3의 B와 C는 수동태로 바꿀 때는 두였던 형태를 다시 뭐로 되돌려 놓는다? 투두로 되돌려 놓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아 졸라 어렵다 쉽죠. 그쵸? 봅시다. 예문 보는 게 제일 좋아. 자, We saw her cross the street. 5-3에 아 여기 A도 해요? We saw her 5-3의 C가 동사 이름이 뭔데? 였다 여기 써있다 이놈 새끼야. We saw her cross the street. 누가 언제 봤어? 누구를 봤는데? 그녀가 하는 행동 도로를 건너가 봤다.
내가 자꾸 음음 는 것을 봤다 하면 안 되니까 음음 봤다 이러죠. 우리는 그녀가 도로를 건너가 음음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녀석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문법적으로 지각 동사자를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지각 동사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녀가 목격 당했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녀가 목격 당했다. 이게 지각 동사입니까? 씨니? 아니죠. 왜 동사가 아니다? 얘는 입장 바뀐 형용사란 말이에요. 형용사 과거분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각 형용사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보았다 만들 힘이 없었단 말이야. 길 도로 건너 길을 건너가 보았다 할 힘이 없어졌다고. 할 자격도 없어졌고. 그래서 다시 도로를 건너가 는 것이 목격당했다. 얘가 이렇게 되살아난다고. Took us the street by u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있다가 이 크로스의 형태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얘기 하겠죠. 아, 지금 바로 하죠. 자, we saw her cross the street도 되고 뭐도 돼요? 그렇죠. We saw her crossing the street 해도 되죠. 그러면 we saw her cross the street였을 때는 she was seen to cross the street by us.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we saw her crossing the street였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죠.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만약에 crossing the street였을 때 수동태는 she was seen crossing the street by us. 이렇게 현재 분사로 그대로 오면 돼요. 왜? 동명사야? 저게? crossing이? 아, 도로를 건너가 는 것을 보았다 하기로 다시 하는 거야? crossing the street 했을 때 뜻이 뭐야? We saw her crossing the street 할 때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 도로를 건너가고 있는 중인 그녀를 우리가 봤다 하기로 했지?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이거? 현재분사라고요. 똑같이 이 crossing the street가 능동태였을 때 수동태는 똑같이 현재분사 형태인 crossing the street. She was seen crossing the street by us 하면 된다고요. 그녀가 목격당했습니다. 뭐 하는 중인? 도로를 건너가 가는 중인 상태에서 목격당했습니다. She was seen crossing the street by us. 얘가 뭐였기 때문에 지각동사였기 때문에 수동태의 cross의 형태가 to cross와 crossing의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My father made me clean my room 이란 문장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My father가 made. Whom? Me. Me가 할 행동?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오케이. 누구한테 시켰는데? 오케이. 내가 할 행동? 청소하, 시켰다. 나의 아빠는 나에게 나의 방 청소하라, 시켰다. 그래서 얘가 뭐다? 5-3.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방청소하 시켰다.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사역 또 크게 쓰고 싶은데 동사라고 부르죠. 하지만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내 방 청소하라 이라고 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내 방 청소하라 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시 받았습니다.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나의 아빠에 의해. I was made to clean my room by my father.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나는 지시 받았습니다. 오케이. 뭘 지시 받았는데? 누구한테서?
오케이, 나는 아빠에 의해서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I was made to clean my room by my father. 그래서 to clean의 또 다른 형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clean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비교, 지각동사의 목적격보가 현재 분사인 경우, 여기에 crossing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crossing인 경우에 수동태는 She was seen, she was seen crossing the street. She was seen crossing the street 형태로 그대로 쓰면 된다. 굳이 to cross the street로 바꿔둘 필요 없다. Okay, 그래서 a lot of people heard Justin crying.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답니까? 들었죠? 제이슨이 우는 것을 들었죠. 아이고 그렇지. 울고 있는 중인 저스틴의 소리를 들었다. 오케이. 그러면 저스틴이 들렸다 이 말이죠. 뭐 하는 중인 상태로? 울고 있는 중인 상태로. 누구에 의해서?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울고 있는 중인 저스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heard냐? A lot of people heard Justin crying. 저스틴이 듣는 행위를 당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니까. 선생님이 애초에 수동태 할 때 얘기했어. 우리말에는 뭐가 별로 없다고? 피동 표현이 별로 없다고. 동작을 당하는 표현이 없다고 우리말에는. 그래서 수동태 표현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스틴이 들림을 당했습니다. 뭐 하는 중에 crying 하고 있는 도중에 들림을 당했대요. 번쩍 들렸단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서? Justin was heard crying by a lot of people. 이렇게 표현된다고. 됐습니까? 에이, 별거 없죠?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빠르게 고쳐라. Talk behind someone's back. 이 표현. 땡땡땡 까다 라고 하면 되죠. 그치? Talk behind someone's back이니까 우리말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 이번에 보면 반갑게 인사해야 될 친구가 보이죠? B에 이번에 보면 반갑게 인사해야 될 친구가 보이죠? 누가 보여요? 그렇죠. Look after가 보이죠. 그 다음에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자, C의 1, 2, 3은 뭐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똑똑하네. 또다시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 B의 1, 2, 3도 똑같은 거. 됐습니까? 그 아기가, 아이가 돌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봤고요. 네 가지 돌을 가져오도록 밥이 시켰고. 시제, 체크, 잘 거고요. 그 다음에 애들도 능동태 전환하시고요. 오다시 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36. 자, 지금부터 조금 얘기,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제목은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수동태,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라고 쓰고, 다른 제목은 뭐다? 다른 제목은 수거.
자, 그래서 포커스 36, 36에서 할 거는 수거야, 수거. 수거. 여러분들 중1 때 만나봤던 수거 거기 보이네. 뭐뭐에 관심 갔다. 됐습니까? 자, 이거 수거였잖아, 이거.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알고 봤더니 얘들, 이런 수거들이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수동태였더라, 뿌리가. 그쵸? 오케이.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도 있어. Be scared of. 이것도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I am scared of the dog. 이거하고 같은 뜻의 수동, 이거와 같은 뜻의 수거가 뭐였더라? Be. Be afraid of, be scared of. 오케이. 그래, 여기에 저 ED가 계속 보여.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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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 그 다음에 얘는 ED는 아니지만 몇 번째 녀석이야? 예,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ED 보이고, ED 보이고, ED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crowd부터 보면 crowd의 뜻이 뭘 것 같아? 이 뜻이 조금 특이해요. 자, 여기 지금 be crowded with의 뜻은 뭐야? be crowded with 뭐 뭐뭐로 붐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수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비추천이고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해서 The mall is crowded with people. 이런 표현이겠지. The shopping mall is crowded with people. The shopping mall is crowded with people. 이 뭔 소릴까? 쇼핑몰이 사람들로 붐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럼 crowd의 뜻이 뭐겠냐고. 오케이. 읽어볼까? 오케이. The shopping mall is crowded with people. 이거랑 people crowd the shopping mall 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물론 이 문장은 잘 안 쓰입니다.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그쵸? 그래서 crowd의 뜻이 뭘까? 누가 다 people이 crowd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people이 crowd 한다. 무엇을? 무엇을? the shopping mall을. 그래서 crowd의 뜻이 뭘 것 같아?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 붐비게 만든다. 그래서 crowd의 뜻은 뭐다? 붐비게 만들다. 가득 채우다. 북적거리게 하다. 근데 crowd는 명사로서의 명사로서 뜻도 있어. 얘는 동사로서 붐비게 만들다 라는 뜻이지만 명사로서는 군중이란 뜻입니다. 군중. 사람의 무리를 군중이라 하죠. 군중심리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붐비게 만들다니까. 그래서 수동태인데 이게 수동태 하겠다고? 그러면 더 쇼핑몰 is crowded by people 하면 틀린다고요. The shopping mall is crowded by people이 아니고요. With people. 그래서 수거야, 수거. 뭐뭐로 붐빈다? Be crowded with 누구누구. 누구누구로 붐빈다. 됐습니까? Be crowded with. Be crowded with. 잘 봐줬죠?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이제 딱 외우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그쵸? 한 7번 봐야지 외워지겠죠. 그쵸? 7번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로 덮여 있다가 보입니다. 그러면 커버의 뜻은 뭐란 말이야? 커버의 뜻은.
덮다였죠. 그러니까 be covered 이런 건 덮, be covered의 표현의 뜻은 덮는 행위를 당했다, 덮여 있다. 뭐뭐로 이러고 있네. 어? 갑자기 뭐 해보고 싶냐? 이게 해보고 싶네. 윗의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여기에 있는 윗은 지금 계속해서 뭐뭐를 사용해서 붐빈다, 뭐뭐를 사용해서 덮여있다, 뭐뭐를 사용해서 채워져 있다. fill의 뜻은 그럼 뭐겠어? fill의 뜻은 죽을래? 내가 가득 채우다라고요. 그러니까 be filled의 뜻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가득 채우는 행위를 당한. 그러니까 채워진. fill은 채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Be filled with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 'I fill the glass with water'가 뭐 우리 거 아 떨어뜨리는 거구나. filled가 이거랑 뭐 게다가 이런 건가? full의 fold인가? full fed full은 아니었나 모르겠네. I fill the glass with water가 뭔 소리냐고요? 내가 내가 그 잔을 물로 가득 채웠다. I fill the glass with wat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수동태로 바꿀 건데요. 수동태로 바꾸면 우리말 뜻 먼저 한번 적어볼까? 물이 혹시 이거 아니가 물이 채워지냐? 이 상황에 이 문장에 그럼 다시 수동태는 뭐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라고? 어, 이 문장의 목적어가 뭔데? 얘가 지금 목적어 주어 동사 다음에 어? 여섯 가지 내가 채웠다. What? 뭘 채웠는데? 그 잔을 어떻게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냐고. 어떻게 물로. 근데 무슨 뭐 물이 채워져? 물 속에 뭘 또 채워 넣는 거야? 물 분자를 막 이렇게 까가지고 그 안에 뭐 초콜릿을 채워 넣냐? 물 분자 까가지고 그 안에 막 잔을 막 우겨 넣는 거야? 우리말 뜻 먼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Was 했죠? 그럼 왔는데 왜 그대로 온 거야 사실은? With water. By. 그래서 얘는 사실은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가 아니고요. Be filled with이라는 수고가 있는 거야. 뭐뭐로 채워져 있다. 여기에 뭐뭐로가 있고요. 물로 채워져 있다. Filled with water. 물로 채워진. Filled with water. Filled with이라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Be covered with도 사실 마찬가지야. Be covered with도 한번 볼까?
뭐 할까? 네. I covered the book with my back. 헤이, 우리말 뜻. 나의 책입니까? 헤이, 엄마가 읽으라고 사준 책인데 읽기 더럽게 싫어. 숨겨놨대, 가방 밑에다가. I cover the book with my back. 수동태 전환을 해보세요. 헤이, 그 책은 덮여 있습니다. Cover 사용하여라는 조치단 필요.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뭐뭐로 덮여 있는, 내 가방으로 덮여 있는, 눈으로 덮여 있는, snow. 오씨, 무슨 끔찍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be filled with, be covered with, be crowded with야. 수고 외우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e known은 요즘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 더 할 거예요. be known as라는 수고도 있습니다. be known as. be known as의 뜻은 뭐뭐로서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B 표현은 어떤 자격의 표현입니다. 뭐뭐로서 유명하다. Be known as. Be known to, be known for, be known as. 세 가지 수고가 있습니다. Be known to. 됐습니까? 자,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대요. 누구누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She's known to many Koreans. 이렇게 쓰이겠죠. She's known to many Koreans의 뜻은? 아, 그녀가 여러 명이구나. 그녀는 그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해. 그녀는 한국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돼요. 근데 누구누구에게, 여기에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경우, whom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경우에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으로 전치사 to를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녀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유명합니다. 됐습니까? To whom이야. To whom. Be known to 한 다음에 사람들이 와. 누구누구에게? 뭐, she is known to. 뭐, New Jeans is known to teenagers.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녀는 10대들에게 유명합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유명인이에요. She is known to teenagers. 됐습니까? Be known to.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한번 읽어볼까요? 페리스 is known for its beauty. 뭔 소릴까? 됐습니까?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미로써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건물 때문에 유명하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래,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데,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이유를 표현할 때 Be known for 라고. Be known for 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known for 됐습니까? For가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로서 유명하다 할 때는 Be known for, 어떤 사람들에게 유명하다 할 때는 Be known to, 어디 어디에서 유명하다 할 때는 Be known in, Be known a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known as a top singer가 뭔 소릴까요? 최고의 가수 로서 유명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격으로서, 여기엔 보통 좀 리스펙트 할 만한 어떤 직위를 나타낸 스태처스를 얘기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뭐뭐로서, 그래서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known as, be known as.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들한테, 어떤 사람들에게 유명하면 be known to, 뭐 때문에 유명하면 be known for, 그 다음에 어떤 자격으로서 유명하면 be known as. 됐습니까? 이렇게 수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e made of와 be made from, 뭐 요즘은 be made with도 많이 쓰이고요. 이거 뭐 문법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be made of, 자, 문법책에 이렇게들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Be known of, be known from은 뭐뭐로 만들어지다란 표현이야. 둘 다 우리말 해석은. 근데 뭐 그래서 뭐 어쨌대? 어? of, be known of는 어떨 때 쓴다? Be known from은 네. 선생님 타이핑하는 동안 안 보고 뭐 했냐? 어? 뭘 봐 보기는. 어? Be known of, be known from 둘 다 뭐뭐로 만들어진다니까 재료를 표현하는 거겠네요. 아이스크림은 우유로 만들어진다.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표현들. 우유, 나무 각각 재료였죠. 책상을 만드는 재료가 뭐다? 나무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재료가 뭐다. 됐습니까? 이런 표현을 be made of와 be made from이 있는데 어떤 느낌의 경우
물리적 변화인 경우에 오브고, 화학적 변화인 경우에 프롬을 사용한다. 물리적 변화가 뭐고, 화학적 변화가 뭔데? 뭘까? 그럼 한번 볼까? 자, 준비됐나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각각의 문장을 하고 싶은 얘기 우리말로 충분히 영단계가 되죠. The desk was made more wood. Wine is made more grapes.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문장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오케이, 와인 만드는 재료가 포도고 책상 만드는 재료가 목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각각. 자, 그래서 알맞은 거 골랐죠, 마음속으로. 오케이, 골라서 읽어보세요. The 그 다음 자, 이거 딱 봐도 뭐야, 이거. 이게 뭐로 만들어진 이 재료가 뭐겠냐고. 나무로 만들어진, 눈으로 봐도 알겠지. 응? 와인. 마셔봤어? 어? 왜, 너 천주교 아니야? 아, 교회 기독교야? 아, 기독교면 포도주 안 마시겠네. 포도주 그거 포도로 만든지 알았어? 아이 참, 그래, 와인 포도로 만든 줄 알았어? 몰랐어? 포도 먹고 취하지? 와인 먹고 취하지? 술이잖아. 와인이 술이. 헐. 와인이 술이니까 니들 못 먹게 하는 거지. 뭐 포도주인데 못 먹게 하겠냐? 와, 황당해. 근데 포도를 있었는데 술이다. 발효 몰라, 발효. 어? 포도즙을 발효시키는 거, 발효. 자, 그래서 딱 봐도 재료가 뭔지 알겠어. 딱 봐도 재료가 뭔지 알겠으면 뭔가 이게 뭐로 만들어진 거란다 설명을 들어야 알겠으면 이라고요. 잘 모르겠죠, 진짜. 근데 요즘은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Be made with 이라는 수거도 있습니다. 뭐뭐로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라는 표현 정리하면 be made of와 be made from 있는데, of는 딱 봐도 저거 재료가 뭐겠구나 알겠으면 be made of. 저게 재료가 뭐지? 저거 뭘로 만든 거예요? 물어봐야 알겠으면 be made from 이라고요. 그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라고 문법 체계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pleased 반갑죠? 그래서 please의 뜻은 네? 기쁘다? 죽을래? 모르겠으면 이거 다 붙여 그냥. 붐비게 만들다, 어? 채워지도록 만들다, 어? 기쁘게 만들다, 기쁘게 하다, 어?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기쁘게 만드는 걸 당했어. 그래서 얘 뜻은 뭐다? 아, 얘가?
아, 기쁘게 만드는 걸 당한이잖아. 와, 되게 어려워하네. 기뻐하느니죠. 그래서 기쁘게 만드는 걸 당했어. 기뻐하겠네. 그러면 비까지 합치니까 다 뭐뭐로 기뻐하다. Be pleased with. 됐습니까? I am pleased with the result. 한번 보겠어. I am pleased with the result. I am pleased with the result. 나는 그 결과에 기뻐한다. 어? 결과. Result도 몰라요, 아직? I am pleased with the result. 난 결과에 만족해. I am pleased with the result. I'm pleased with the result. I'm pleased with the result. I'm pleased with the result. 수거는 누가 공부하는 거지? 입이 공부하겠지,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머리가 공부하는 거였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해. 됐습니까? 입이 공부하니까 너나 나 정도 되는 사람들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Be pleased with. 자, 그 다음에 뭐뭐에 실망하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오케이. 그러면 be disappointed at이 뭐뭐에 대해 실망하다면, 네. 그러면 여기 disappoint를 쓰겠지. 내가 뭐 disappoint의 뜻은 그래, 그래서 실망시키다. 그러면 실망시키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실망시킨 게 시키게 하는 걸 당한. 그래. 그래서 B부터 쓰니까 다 뭐뭐에 손가락질 막 하는 거야. 실망, 제 손가락질 막 하면서 저기 실망, be disappointed at.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느낌. 지금 때문에 실망, be disappointed at. 난 결과에 실망이야. Resort. Result. Resort는 야 놀러 가는 데가 resort 아니야? Result. 이게 놀러 가는 데고요. 난 결과에 실망이다. I'm disappointed at the result. I'm disappointed at the result. 성적에 실망이야. I am disappointed at my grade. 됐습니까? Be disappointed at. 정확하게 반대되는 뜻이 바로 위에 보이죠. 뭐뭐에 만족하다. 아유, 아직도 중2이나 되는 놈이 이거를 satisfied.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대해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오케이. 그러면 satisfy의 뜻은 뭘까? 그래서 만족시키다. 그래서 satisfying meal, 식사죠, meal, 식사. Satisfying meal을 먹고, I am satisfied with the meal. 나는 그 식사에 만족한다. 오케이. 왜 나는 나의 성적에 만족해요? I'm satisfied with my grade. 난 성적에 만족이에요. Satisfied with my result. 내 성적에 실망이에요.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with. 컨트롤 Y가 왜 안 먹지? 이상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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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그 다음에 Be Surprised에서는 여러분들 벌써 했던 겁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다 한 거네요.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그러면 Surprise의 뜻은? 그래서 놀라게 만드는 것을 당하니까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모름 넘어가고요. Be surprised at. 나는 그 뉴스에 놀란다. 놀랐었다. I was surprised at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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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isappointed at the news. I'm disappointed at the news. I'm satisfied with my grade. I'm satisfied with my grade. I am worried about you. I'm worried about you. 자, 그러면 worry의 뜻은 그래요? 걱정하게 만들다겠죠. 그런데 얘는 hurt 같으네요. hurt 같은 애니까 그래서 이 뜻도 있어요. 그래서 be worried about 하고 같은 말은 worry about 이야. 왜냐하면 얘가 때리는 것도 worry고 맞는 것도 worry니까. 됐습니까? hurt처럼. 그래서 be worried about 하고 worry about 하고 같아요. 그래서. 됐습니까? don't be worried about me. don't be worried about me. 내 걱정하지 마. 내 걱정하지 마. Don't be worried about me.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interest의 뜻은? 네,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외웠죠, 이제? 지금쯤이면? 네? 다 외웠죠? 그렇죠? 다 외웠지요. 다 외웠지요. 해야지. 자, 여기 보면, 여기 어딘지 알죠? 그쵸?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시작할까요? 시작!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얘는? 윤리적이니까.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 Be known as. Be known as. Be known as. 뭐뭐 어떤 자격으로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Be known as. Be known as. 비크라우디드 윗 비 satisfied with Be worried about. Be filled with.
Be made from. Be made from. Be made from. Be known to. From? 어떻게 정반대되는 느낌의 전치사를 붙이냐? Be known to. Be known to. 중학교 2학년인데 이게 어렵습니까? 어? 네, 걱정하는 거야? 아, b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비 노운 포 be interested in be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And be surprised at. Okay. 뿅. 알죠? 응? 시험 잘. 예. 지금요? 아니요. 다음 시간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문들이 보입니다. 제니퍼가 K-POP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가 잘 알려져 있는데 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 도로가 북적북적하대요. 아, 덮여있네요. 미안합니다. Crowded로 잘못 봤네요. 도로가 덮여있답니다. 뭐로 덮여있답니까? 떨어진 나뭇잎들, 낙엽으로 덮여있대요. 도로가. 됐습니까? 도로는 낙엽으로 덮여 있다. Fallen. Leaves. The street is covered with fallen leaves. The street is covered with fallen leaves. Okay. The movie is known to a lot of people in the world. The movie is known to a lot of people in the world. Jennifer is interested in K-pop music. Wildflowers. 가 뭔지 알겠죠? Result. 가 뭔지 알겠죠? 리스폰스가 뭔지는 알겠죠? 그 사람 눈으로 덮여있다. 시제 체크 될 거고 그녀는 그녀의 미모로서 유명하다. 미모로 유명하다. 로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수동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요 정도 하죠. 민준이는 코로나라네. 아이고.